안녕하세요. 저는 봉선동에서 리딩클럽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 강사 송선영입니다. 제가 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영어를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해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도 제가 없고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가르치는 자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1등이 영어거든요. 그 다음 2등이 스페인어고, 그 다음 3등이 프랑스어, 4등이 독일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서 배우기 매우 쉽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미국이 뭐 초강대국이어서 전 세계,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영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가 배워왔던 영어, 그 문법, 그 한자식 문법 용어 위주의 영어 교육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단어를 무조건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어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장을 못 만든다면 그 수많은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반드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돼요. 무조건 외운 영어 문장은 시간이 가면 당연히 잊어지고, 또 무조건 외운 영어 문장은요,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단어라는 것도 1년에 우리가 코끼리, 뭐 등산, 기린, 산 이런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살까요? 그 일상생활에 필요도 없는 단어들을 막 외운단 말이거든요. 그딴 건다 필요 없고, 현실에서 우리가 늘상 쓰는 거, 여기 둬라, 여기다 내려놔라, 가방에 넣어라, 뭐 에어컨을 꺼라, 스토브 위에 그 냄비 올려놔라, 이런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어민이 쓰고 있는 그 영어 단어, 날마다 쓰는 영어 단어는 그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해서 말을 하잖아요. 글을 쓸 때도 문장을 단위로 하죠.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단위가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을, 영어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는 과목이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습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수없이 많이 엄마의 말을 듣고 어느 날 입이 터져서 그 한국말을 하는 것이지, 태어나가지고 뭐 문법을, 어린아이가 문법을, 한국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가? 늘상 고민하고 있던 문제라서 어느 날 깨달았는데, 간단합니다.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뭐 했다예요. 누가 뭐 했다. 그러니까 주인공 동작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단위예요. 영어에서 뭐 일형식, 이형식, 오형식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은 소용이 없고요. 영어에서 주어, 동작, 대상. 그러니까 쉽게 말, I eat 뭐 apple 그러면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렇게 말할 때 이 문장 패턴이 영어의 85%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15%잖아요. 별것이 없는 건데 뭐 누구누구에게 뭘 해줬다 아니면 나는 잔다 뭐 나는 잔다 간다 앉은다 쓴다 이런 말 아니면 주어도 동작을 하고 뒤에 오는 대상도 동작을 하는 나는 원해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이렇게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저는 동시통역을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동화책이든 아무튼 영어책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 영어를 바로 한국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그 한국말만 보고 영어책을 보지 않고 바로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가 하는 게 뭐냐면요. 초등학생한테 제가 무슨 문법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관계사니, 부정사니 이런 말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부정사를 사용해서 관계사를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말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이런 문법 영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너 그 관계사나 부정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를 하잖아. 우리 현실이, 영어의 현실이. 근데 10년 넘도록 해도 영어가 안 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해야 될까요? 도대체 누가? 저는 선생이기 전에 학부모거든요,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는 동사 하나를 알면은요, 그 동사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한 30개 정도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게 저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이제 애들이 제가 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딱 이때 영어의 정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포자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덜 그러다가 중학생이 딱 되면 그 어려운 문법 용어들 뭐 관계대명사,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도대체 이런 말들이 영어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부정사 하면 또 명사적 용법이니 형용사적 용법. 아니 도대체 이런 말이 필요, 영어를 잘하는데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eat는 먹다잖아요. 우리말은 보십시오. 파생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사 뒤에 파생어. 조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먹다가 먹기, 먹는 것, 먹고 먹어서 먹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T가 바뀌잖아요. 근데 영어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태가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동사 원형 앞에 2만 붙인다. 동사 원형 앞에 2만 붙이면 고도 되고 기도 되고 이 기란 말이에요. 기 우리말에 기에 해당하는 말이 2거든요. 아니면 컷 아니면 뭐뭐할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하여 다 되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먹다가 뭐니 그러면 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eat 그래요. 그러면 먹기가 뭐라고 기 나왔네 그러면 to eat 그럽니다. 그럼 먹는 것이 뭐라고 컷 나왔네 그러면 to eat 그럽니다. 먹을 그러면 뭐라고 to eat 먹기 위하여 그럼 뭐라고 to eat 이렇게 갑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요.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럼 여기다 그 뭐 key, to eat, 기에다가 앞에 like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붙여봅시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먹기를 좋아해. 그럼 여러분도 바로 할 수 있어요. I like to eat. 얘들이 I like to eat 이렇게 됩니다. 나는 좋아해. 먹기. 기 나왔네. 그럼 바로 to eat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길어지죠. 이게 바로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사란 말을 쓰지 않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I like to eat이죠. 그럼 나는 마시는 걸 좋아해. I like to drink가 되겠죠. 그럼 더 길게 해볼까요? 나는 피자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 I like to eat pizz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동사를 like 대신에 want로 바꿔봅시다.
want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하고 싶다란 말이 되거든요. 나 피자 먹고 싶어. 고 나왔죠. 얘들이 바로 to 씁니다. I want to eat이죠.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want to eat pizza.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그래도 무조건 to거든요. 나는 우유를 좀 살려고 마트에 갔다. 그럼 나는 갔다. 무조건 주인공 동작이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는 갔다잖아요. 주인공 동작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빼면 되거든요. 뒤로. 그럼 나는 went죠. 아, 나는 갔어요. 도착할 때 전치사가 to거든요. to the mart죠. 뭐 하려고? 살려고. 고 나왔네. 바로 to죠. to buy. 우유를 좀. to buy some milk.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루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죠. something. 그러면 할 일을 할 to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o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do.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실 것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쉽죠. I have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되죠.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 have something to eat.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리딩 클럽에 간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간다잖아요. 제일 쉬운 것은 맨 앞에 있는 은는 이가가 들어가는 것이 주인공 맨 앞에 쓰고 동작은 다자로 끝나는 말이 동사입니다. 우리말. 그럼 맨 뒤에 간다잖아요. 그럼 그걸 주인공 다음에 바로 동작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간다. I go죠. I go. 그러면 공부하러잖아. 뭐뭐 하기 위하여 간다. 또 나왔네요. 투네. 투잖아요. 그러면 I go. I go to learn. 아니면 to study English. 어디로 가요? 리딩 클럽에 가잖아요. 아까 도착은 to라 그랬죠. to 리딩 클럽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어 동작하고 뒤로 제가 무조건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I 갔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I went잖아요. 어디 갔냐? 아니 뭐하러 갔냐? 공부하러 갔다. to study English. 어디에 갔냐? 리딩 클럽에 갔어. to 리딩 클럽 더 길게 말해 볼까요? 나는 일주일에 세 번 가. 그러면 세 번이 뭐예요? three times죠. three times 일주일이 뭐 week이잖아요.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어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영어를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이렇게 방법만 바꾸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모든 언어를 배울 때요. 여덟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했냐? 그건 내가 했으면 I, 너. 여자 하나면 she.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인칭이란 말인데요. 이 누가 했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이죠. 나는 어제 간다 그러면 그거 틀리잖아요. 나는 어제 갔다 그래야지. 그래서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 시간을 동사에다 주는 게 바로 어려운 말로 문법 용어로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가르치면 되죠. 늘상 하는 거는 그냥 기본 현재로 쓰면 되거든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뭐 1년 전에도 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늘상 하는 것은 그냥 단순 현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닌다가 영어로 뭡니까? I go to school이잖아. I go to school. 날마다 가니까. 갔다 그러면 went to school이고. 단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는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늘상 하는 것은 현재 기본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 뭔가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ing를 쓰면 됩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I'm going이잖아요. 나 학교에 가고 있다 그러면 I'm going to school 하면 돼요. 이제 진짜 어려운 그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have PP라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be going to나 will을 사용해서 동사 앞에 써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아까 여덟 가지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주고 받는다는 것은 물어볼 줄 알아야 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의문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Yes, no question. 너 피자 좋아하니? 그러면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잖아요. 간단하죠. 이런 걸 yes, no ques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보 인포메이션 퀘스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후로 시작하면 후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when 그러면 언제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why 그러면 why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인포메이션 퀘스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yes no 퀘스천 앞에 궁금한 것만 앞에만 붙이면 돼. 언제라고 하고 싶으면 when만 붙이면 되고 왜 그러면 why만 붙이면 되고 어디에 그러면 where만 붙이면 되고 누가 그러면 후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나왔죠? 아까 인칭 누가 했냐?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yes no question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자는 스파이이다. 그럼 이건 팩트죠.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네 말이 옳다. 그럼 이것도 팩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말이 맞을걸?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어려운 말로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could도 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can을 쓰고 뭐 일지도 모르지 그럴 때는 may, might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아이들한테 애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감이거든요. 언어는 과목이 아니에요. 시험 과목이 아니고 감이기 때문에 그 감을 잡아야 되기 잡으려면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얘들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만약에 보십시다. 난 지금 진짜 배가 고파. 나 오늘 한 세 끼 다 굶었거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것이 could예요. could가 can의 과거라고요? 아닙니다. 현실에서 현재 상황에서 could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I could eat a horse. 그러면 나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Could you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could가 과거입니까?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 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 could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사는 길을 잘못 들면 엄청나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념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게 되면 아주 자유자재로 아이가 능숙하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문장을 길게 만들고 싶어요. 길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문장을 일단 짧은 문장을 잘 만드는 아이는 바로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 볼까요? 연결고리를 사용하면 돼요. 저는 접속사나 전치사라 말을 쓰지 않고 연결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짧은 문장 하나 만들고 연결고리를 탁 넣고 그 다음에 또 짧은 문장 만들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너는 뭐하니? 그럼 너는 뭐하니라는 문장을 얘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따분하다 두 문장 있죠. 그럼 우리가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한번 말을 길게 만들어 볼까요? 너는 따분할 때 뭐하니? 간단하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뭐하니? 때 뭐뭐 할 때 연결고리가 when이거든요. 뭐 when you are bored. 아하. 넌 따분할 때 뭐하니? 그럼 얘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뭐 난 따분할 때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하니? 간단하죠. 뭐하니에다가 연결고리 when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만 알면 되잖아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tressed? 그러면 되잖아.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동사 하나를 알면 문장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한 20개 이상을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고리까지 써서 긴 문장까지 만들면 이제 더 되는 거죠. 30문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동사를 10개를 안다 그러면 그게 몇백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 배우기라는 것은 정말 쉽다. 뭔만 바꾸면? 방법만 바꾸면. 생각해 보십시오. 까막눈 할머니가 미국 가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말을 떠듬떠듬 배워서 하거든요. 만약에 영어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 그러면 할머니가 하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할머니도 하는 영어를 우리가 못한다고요. 우리 애들이 못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영어의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럽니다. 나는
영어의 지옥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구출해 줄 수 있다. 나는 왜? 나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애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중1 때 영어 포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영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제일 원하는, 제일 좋아하는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꿈나무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순수해서 어떤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방법으로 딱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펀지를 스펀지처럼 물을 받아들인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요, 사방군데를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지식들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영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영어를 잘하려면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방법은 반드시 지름길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제 교수법으로 제가 이게 발견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2년 정도 하면은요, 배낭 메고 바로 해외여행 가도 국제 미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초등학교 지금 36초 다니는 4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요. 얘가요, 수능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얘는요, 왜냐면 요즘에 고등학생들을 그 수능 문제 풀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랬더니 지가 읽어보더니 자기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저를 맨날 졸라요. 제발 이거 선생님 복사 좀 해주세요. 내가 풀어올게. 그래서 하도 얘가 그렇게 사정을 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줬더니 그 다음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진짜 다 맞은 거예요. 물론 막 핀칸 추론이나 문맥 이런 거 어려운 거 말고요. 정답률이 90% 이상인 거. 좀 쉬운 수능 문제는 다 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배우면, 방법만 좋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운전 연습하고 똑같거든요. 운전 연습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필요합니까? 학력이 필요합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학력도 필요 없고 뭐예요? 머리도 필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운전을 배워서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피아노 치는 거나 그 운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쉽게 들어볼게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를요, A라는 사람은 똥차를 샀어요. 200짜리. 만약에 생각을. 그래서 그 똥차를요, 전진, 후진, 그 다음 좌회전, 우회전만 딱 배워가지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연수를 해가지고, 죽으라고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벤츠를 사서 마당에다 딱 모셔놨어요. 그리고 맨날 연구,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네트까지 열어가지고, 연구만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엔진 오일은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키를 딱 주잖아. 그러면 똥차가 잘할까? 벤츠가 잘할까? 그러면 얘들이 다 말하죠. 똥차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럼 제가 그렇죠. 그래, 벤츠를 그 산 사람이나 차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 시동도 못 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영어에 대한, 영어를 배우는 길이 반드시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방법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증거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영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어는 너무 쉽다는 거, 배우기에 너무 쉽다는 거,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됐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